네, 이데일리 TV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케어랩스, 비덴트, 호성, 호텔신라, 박림까지 선정됐고요. 한국경제TV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들어가 있고 GST, 호텔신라, 에스트래픽, IT센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매일경제TV는 PI 첨단 소재, 두산 인프라코어, TBC, 진성TEC, HB 테크놀로지까지 담아봤고요. MTN입니다. 롯데쇼핑, 삼성 SDI, 삼성전기, LG화학, 비덴트, 31CNS, 빅히트, 하나 손해보험까지 담았네요. 네, 이 중에서 세 종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네, 지금 두 군데서 얘기가 나왔던 종목 비덴트를 한번 보겠는데요. 네, 이 종목은 일단 관심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어떻게 지금 관점에서 주가가 일단 올라왔죠. 근데 지금 비덴트가 보유하고 있는 비썸 지분 24%에 대해서 이제 가상화폐 또 비트코인 또 관심이 높고 거기다가 예. 또 잘 팔 수 있을 것이다란 또 여러 가지 거래소 매각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반응한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 과거 실적을 봤을 때 또 비트코인이 열광이었었던 2017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순이익이 한 650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시총이 6,600억입니다. 근데 이런 과거 한때 좋았던 흐름들 빼고는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지분 가지고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온다라는 부분들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올라가면 팔자라는 관점적으로 신규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고요. 만약에 접근한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14,000원대 밑에서는 자리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지금 기점으로는 그냥 한 단계 레벨업 시켜서 지난 고점 때죠. 한 16,000원대 부분 정도까지 들어온다고 그러면 바로 파는 전략적으로 보시기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 급등했습니다. 13,000, 거의 14,000원에 가까운데 어쨌든 16,000원선까지 일단은 목표가를 잡아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덴트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 가보죠. 네, 두 번째는 최근에 얘기도 많고 어떤 시장에서 기대감이 높은 쪽이 건설 기계 쪽입니다. 예. 네, 그런 쪽에서 두산 인프라코어가 언급되는 게 눈에 띄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 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나오는 지표를 보게 되면 중국의 굴삭기 판매 상당히 놀랍게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일단 유동성을 좀 계속 관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래도 여전히 굴삭기 판매는 상당히 크다고 하게 되면 또 알게 모르게 어떤 인프라 관련된 쪽을 계속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그에 따른 수혜라고 볼 수 있고요. 게다가 또 글로벌 인프라 투자도 이제 시작이겠죠. 이런 쪽을 보게 되면 그래도 두산 인프라 코어를 인수한 데가 현대건설기계다 보니까 두산 인프라 코어보다는 현대건설기계가 맞겠다라는 쪽인데 이걸 얘기하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많이 올랐죠, 또. 네. 현대건설기계도 많이 오늘도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네. 또 그 부분에 이제 납품하는 흥국까지도 지금 올라가고 그렇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차라리 저는 그쪽을 노리는 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많이 올랐어도 현대건설기계가 한 46,000원대 밑으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 진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대안으로 두산 인프라코어도 볼 수는 있겠죠. 상대적으로 현대건설기계가 계속 가게 되면 예. 두산 인프라코어도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한 8,050원대 정도쯤에서 진입하는 전략적으로 지금 딱 중기 저항권입니다. 예. 이 부분을 안착을 해서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오기는 약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 직전 고점 때 보면 한 9,000원대까지는 또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하지만 여전히 현대건설기계에 대한 동향들을 더 체크하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인프라 코어에 대한 이슈 점검을 하면서 사실 이건 대안책이고 조금 더 보신다면 대표님 쪽에서 보신다면 현대건설기계 흐름을 더 보고 그 밑에는 이제 장비 부품주 같은 거를 더 따라오는 거를 보는 게 낫다라는 의견이실까요? 네. 요즘 보면 또 진성TEC부터 흥국이나 DY파워 이런 종목들도 다 같이 강세 흐름들로 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먼저 움직였던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시게 되면 실적이 같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예, 그런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실적이 받침되는 기업에 조금 더 보시기를 바란다는 의견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산 인프라 코어 마지막 관심주는요? 네, 대형주 중에서 한 종목 그래도 아직 뚜렷하게 저점에서 덜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 같습니다. 네, 이 회사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가격이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필요하겠죠.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출하량 올해 빠르게 회복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MLCC라고 하는 또 중요한 축이 어떤 전기차의 확장세와 함께 또 여러 가지 수요가 늘어난다. 또 쇼티지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올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어떤 최근에 하락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수급이라든가 어떤 구조적인 흐름들 때문에 내려오고 어떤 실적은 큰 변화 없다라고 하게 되면 또 보다 보니까 2분기는 약간 또 위축이 될 거라는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이런 영향을 받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러 가지 동향들은 바뀐 게 없다라고 예. 하게 되면 일단 매수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9만 원대 초반 정도면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직전 고점대는 또 돌파할 수 있겠다는 쪽에서 일단 22만 원대로 목표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 또 입슈가 있습니다. 애플의 잔망 경식 광학 10배 줌이 렌즈 공급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뭐 애플 전문가로 유명한 애널리스트로부터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하네요. 거민치 선생님이십니다. 네. 알고 계시는군요. 네. 시황에 뭐 자세한 건 몰라도 네. 이상한 쓸데없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에 혹시 전화 연결 가능할까요? 예, 통화 가능합니다. 네, 중국어로도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중국어로 다음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이슈까지 확인해 봤네요. 자, 이제 대표님의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요즘 보게 되면 효성그룹 쪽의 여러 가지 회사들 중에서 효성 TNC 상당히 예. 주가가 탄력적이죠. 근데 그와 같이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또 산업 소재 쪽은 코오롱인더입니다. 코오롱인더. 네, 이 회사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더라고요, 이쪽도. 네, 아마 지금 가격은 상당히 저평가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레벨업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예. 또 산업재 대표 종목이죠. 그래서 타이어 코드 에어백 쪽으로 계속 매출 양호하고요. 또 이제 패션 부분 쪽이 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쪽이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이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회복되겠죠. 예. 이쪽과 함께 전자재료 쪽인 이제 필름 쪽 그리고 또 아라미드 섬유라는 게 눈에 띄는데 예.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방탄복 같이 이렇게 내구성이 좋은데 쓰이는 건데 항공이나 우주항공 쪽에도 많이 쓰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베트남 공장의 증설 효과와 함께 변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실적이 깜짝스럽게 하반기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흑자 전환을.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그 기반을 마련해서 올해도 아마 작년 못지않은 실적 확장세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효성 TNC 뒤를 따라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대는 언제 또 플러스로 바뀌었네요. 아까 들어올 때는 예. 마이너스권이었는데. 1%대 강세입니다. 네, 그냥 예. 5만 5천원대 초반이면 사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셔서 잘 단가 관리하셨다가 1차 목표가 한 7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오롱 인더 관심주로 가져오셨고요. 목표가는 7만 원 선, 손절 라인은 4만 9천 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오롱 인더 오늘장에서는 1% 강세 5만 5천 원 선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